본인은 제가 봤을 때도 그다지 궁금한 것도 없고, 특별히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따로 뭔가 물어봐야겠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도 없어 보여. 그래서 솔직히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오나요? 어떤 거요? 그럼 지금 그렇게 뭘 궁금해하는지, 뭐 안 궁금해하는지 그런 것도 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궁금한 게 없으시면 저는 그냥 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따로 뭘 이렇게 해줄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으신 거죠? 지금요? 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근데 저희는 궁금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때 사실은 저희는 대답을 해드리지,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막 다다다다 얘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먼저 여쭤보셨잖아요. 해주실 얘기가 없는지. 제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굳이 제가 얘기를 해도 잘안 받아들이실 거라고 해요. 와, 제가 하는 그래요? 말에 있어서.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궁금해서 저희 집에 온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믿음도 안 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 넘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셔요. 삶 자체가 지금 좀 공허하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슬픈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저희 그 한자 그 없을 무자 아시죠? 네네네. 얼굴을 보면 얼굴에 그게 써 있어요. 그냥 없대요, 뭔가. 그냥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지. 희비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보이는 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땐좀 우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감이 좀 크시다 보니까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저기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밥을 왜 먹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모르겠대요. 이유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없거든요, 본인이. 뭐 일을 하는 이유 아니면은 일을 하는 이유는 있죠. 당연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 이유 말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뭐 일을 하고 싶다라거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글쎄 제가 봤을 땐좀 이유가 많이 없어 보여요. 재작년에 이혼도 하고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었어요. 그때 한꺼번에 그렇게 다 잃고 나니까 되게 삶 자체가 좀 공허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막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뭐 죽고 싶다거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 그냥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애들 위해서 회사 다니고 알바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우선은 돈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혼하고 집을 나와서 다시 집을 얻어서 애들이랑 살고 회사를 옮기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사라지니까 그때보다는 솔직히 몸과 마음이 덜 힘들거든요. 근데 즐거운 거는 없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에 겪으셨던 그런 일들 있죠. 근데 그런 일들에서 아직은 이게 또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그렇죠. 큰일이다 보니까 아직은 거기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신랑에 대한 미련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때의 그 감정, 그런 이런 거. 감정. 그런 감정.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신랑분에 대해서 보이진 않아요, 저는. 보이진 않는다고? 신랑분에 대해서는 보이진 않지만,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을 여의셨을 때 그때의 감정이 더 크게 남아있는 걸로 저는 보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여파가 남아있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5, 6년 정도 더 지나면 이런 감정이 좀 세게 들어올 것 같아요. 더 우울하다던가 아니면 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던가 그런 감정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 이제 마음 정리를 본인을 자꾸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운동하세요? 운동을 아예 안 해요. 안 해, 안 하세요? 저는 운동을 좀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전까지는 운동이 제 활력소였거든요. 완전히. 네. 한 5년 넘게 계속 그 운동만 했거든요. 진짜,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그때부터는 아예 안 했거든요. 하루, 그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세요? 네. 지금. 그래서 더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운동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식사량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늘리라고 하셔요. 일단은 요거 두 가지를 먼저 하라고 하시네요. 요거를 먼저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우울감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줄어드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아무것도 이제 뭐 하지 않고 뭐 취미생활도 즐기지 않고 그냥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리고 뭐 집안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면 이게 오래가다 보면 저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무탈해 보여요. 무탈해 보이는데 이게 감정선이 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삶의 의욕도 많이 없어지고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또 하고 싶어지고 본인이 또 일도 그만두고 싶어 하고 이런 감정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취미생활 그런 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애들이 둘 다 대학교 2학년이니까 아 네네 2년만 더 내가 뭐 더 고생하면 그때는 내가 이제 좀 더 편하겠지. 내가 돈을 이렇게 막 교대근무하거든요. 네. 굳이 내가 교대근무 안 하고 그냥 나만 쓸 수 있게끔 벌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애들에 대한 그런 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면 본인이 마음의 그런 공허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 좀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생각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많이 컸잖아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대학생이면 이미 많이 컸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너무 자식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보는 스스로를 위해서 돈도 좀 쓰고 시간도 쓰고 좀 뭐 이것저것 꾸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해요. 사실 지금은 애들 때문에 제가 막 여유가 없으니까 솔직히 운동을 하고 싶어도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하고 싶어도 여유가 안 되니까 못하니까 더 무기력할 수도 있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뭐 돈 안 드는 것도 뭐 운동이니까 해도 되긴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다 돈이잖아요. 밥 그렇죠. 먹어도 돈이고 운동도 돈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막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좀 돈이 최대한 덜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방법을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운동을 하셔라 이 말 말고는 들을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이기도 하대요. 누구는 남자를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그럴 마음도 없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만나볼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두렵죠. 저는 남자를 새로 만나게 돼도 이게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한테 마음을 많이 줄 것 같지도 않아. 정말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왔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연락하니까 그냥 카톡 답장하고 그냥 뭐 밥 먹자고 하니까 밥 먹고 그냥 딱 그 정도? 약간 친구 사이 정도까지? 근데 저는 이렇게 다시 만나시게 남자를 새로 만나게 되면 더 외로움을 많이 탈 거라는데 왜냐면은 본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지금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 공허함이? 네. 왜냐면 본인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아니에요. 물론 뭐 한참 지나고 나서는 만나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 2, 3년 정도는 만나셔도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더 외롭거나 아니면 더 공허하거나 만나기도 귀찮고 그러면 또 관계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이런 거는 배제를 하고 조금 이제 스스로 조금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네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긴 한데 실천을 못한 건데 또 얘기해 주시니까 그 이거는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운동을 하고 안 하고 밥을 더 챙겨 먹고 안 챙겨 먹고 요거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마음이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밥도 더 많이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싱겁게 상담하러 왔죠? 아니요, 괜찮아요. 오셔서 뭐 물어봐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자꾸 밥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밥을 잘 안 챙겨 드세요? 네,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먹어요? 밥을. 근데 원체 또 식욕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좀 찌셔야 돼요. 그래요? 뭐 지금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4, 5킬로 정도 더 찌셔야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좀 잘 챙겨 먹을게요. 좀 찌고 나면 더 힘도 생기고 더 기분도 조금 업되고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살이 찌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원래도 살이 이렇게 막 많이 붙는 그런 체질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살을 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억지로 드시고 그렇죠.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맞아요. 먹으라는 거죠. 드시면서 운동하시고 저는 삼시 세끼 다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저는 극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